봉선역. 아, 선선하니 좋네. 도봉산 있고. 옛날에 이렇게가 또 나와서 전화를 안 받아. 전화 계속 안 받더만. 도봉사? 그래도 여기 다른 데 있지. 아, 근데 자, 옷을 벗고 여기가 보문능선이라고 하네. 우이암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지금 시각 9시 30분.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잠봉도 맑게 보이고. 우리는 제가 우이암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우이암에 올라서면 오봉이 보일 겁니다. 이제 주능선 올라왔습니다. 이게 아까 요님은 앞쪽에 오봉? 올라갔어. 오봉. 한번 딱 빠지는 게 하나 되는 거지. 자음봉 신선대. 안 보여가지고. 사장님. 이쪽까지는 모르겠는데 맨날 이쪽으로 다녔어요. 이쪽은 우이암 방향이고. 여기가 오봉 산거리인가요? 네.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오늘 산행기 한 번. 자, 용마산 대장님의 산행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박 공기 좀 해.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현재 54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1.2km, 평균 속도 2.7km입니다. 오봉 북한산. 아직 안 녹은 눈들이 계곡 곳곳에 있고요. 10시 10분 햇살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 네?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만 하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들어가요. 그게 다야? 그럼요. 힘들어요. 애인 이름 한번 불러세요. 애인 이름? 응. 없어요. 불쌍해. 아. 미안해서 와서 오봉 쪽으로. 어? 여기 계단 났네? 원래 있었나? 밭을 헤치고 내려가다가 끝으로 5번 가는 게 있대요. 봐봐. 하나님은 알진 천지 갈 건데 여기 밑에 있는데. 북쪽엔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있고요. 미끌미끌합니다. 아, 이제는 행 관계로 뛰어서 내려갑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왜 빨라? 아젠도 없이? 성키? 성키요. 네, 맞아요. 성키요. 그러니까 저번에 비 올 때 여기 눈 왔나 보네. 밑에 비 올 때. 여기서 눈 보네. 그러니까. 올해도 눈 보기 끝난 것 같아. 네. 지금 10시 45분. 2.6km입니다. 이거 아담한 이렇게 뒤돌아서 한번 보고. 무슨 강원도에 산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진짜 그러네. 안만보가다. 네. 한 번도 못 본 산. 지방산 온 것 같네. 네. 근데 이거
나무 가지도 되게 예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평소에 안 보던 거니까. 송추. 짬뽕이나 짜면 시작하고 뭐 끌려 나 오봉, 네.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 송추 방향 오봉능선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얼음이 조금씩 있는데 뭐 그냥 저야 갈 수 있고요. 북쪽이라는 눈이 안 들어. 6.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2시간 35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1.8km, 평균 속도 2.4km입니다. 여성봉 도착. 이제 송초 쪽으로 내려갑니다. 오봉 탐방지원센터 도착. 오봉 탐방지원센터. 여기는 송추에 있는 5번 탐방지원센터 도착. 12시 30분. 이거 짜장면 기분은 먹어야 되지. 저는 아들마다 짜장면, 짜장면, 아들마다 짜장면 먹는 것도 뭔가 부족하네. 이쁘고 부족해. 이거 요리 잘했네. 맛이 특이하네. 상수예요. 사과를 넣었어요. 단맛 넣게. 아니 오늘 손님 많이 올게요. 원래 여기 전화번호 드려요. 여기 전화번호 있잖아. 노래랑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도 넣고 손톱을 깔고 흑역이 아니야. 국물 맛있네. 잘했네. 아니 용인만두 특이하지. 용인만두
30년 남성이에요. 30년. 30년 강조해요. 이거 파 맛있어. 아유, 먹을 때 뭐 짜면 먹 먹을 건데. 짜면 안 먹을 건데. 짜장면 한번 먹어. 아니, 메시카한테 여기서 먹으면 더 비싸가 안 되라든지. 미리 전화를 걸어. 여기 몰래 먹으려고 하는 거를 그걸 갖고 가려고 그래. 아이고, 내가 처음부터 감동시키네. 30년 것도 감동시키네. 30년부터 감동시키잖아. 정치로 감동시켜. 열차 보자 감동시켜. 간판 단지가 30년이면 60년 아니야? 근데 이게 땅이 식으니까 춥네. 간판은 이게. 해볼래요? 짜면 안 먹는데. 엔비에서 골 누가 지금까지 골 제일 많은 사람이 마이클 선수인가요? 지금 그 골 누가 깬다고 하더만. 그래? 예. 네. 다른 마이클 조던 유명하잖아. 마이클 누가 이거 천재였죠. 너무 천재한데. 근데 여기다가 옛날에 영국 보면 재미없지. 이번에 영국 나가. 영국은 갈비도 괜찮은데. 진짜 좋다. 응, 감동이네. 다시. 특이하다. 사과를 넣어가지고. 자차 전에. 얘를 넣어, 얘를. 처음 먹었던 거지. 처음에는 좋고 두 번째 주제. 사과 단맛 들려. 처음 갔을 때가 제일 맛있었고, 지금은 첫 번째야. 그 명렬 진사 갈비가. 명년 진사갈비 들어봤죠? 네. 명년 해장국이라고 있는데 명년 진사갈비를 특허 등록을 했는데 이게 반려가 됐어. 명년 해장국이 있어갖고. 근데도 불구하고 가맹점을 500개나 모았대. 그래갖고 그 특허 그 거부된 거를 소송을 진행하고 있대. 근데 계산칠 수밖에 없어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 지점을 만들지? 5만원 차당 바꾼다. 딴 걸로 돼요. 명년 진사갈비. 네. 정말 좀 정말 정말 들어가면 안 되는가 보죠. 아니요. 틀려요. 명년 쪼마 쪼마 들어가면요. 아, 잠시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명년 해장국보라고 이렇게 되는 거하고 어차피 음식이고 그쪽 분야로 이제 똑같이 광고라면 유사 광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부를 한 거라고. 그러면 일단은 조치를 취해보고서 가맹점을 모집을 해야지. 나중에 가맹점들이 소송 여기서 소송 걸 수도 있어. 아니 명년 해장국에서도 쓰지 말라고 그러면 거기를 처음부터 바꿔야지. 지금도 계속 광고하고 있잖아. 명년 진사갈비는. 저좀 보이네. 아, 거기서 계속 걸었으니까 명년 해장국에서 왜 우리 거 쓰냐? 5천만 원 달라. 했어. 근데 5천만 원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아니야. 응? 많이 먹고 반에 빡세게 먹어. 네, 형님 배고픈다. 이거 배고픈다. 이거 서비스. 아, 짜뽕 국물 서비스. 왜 갖다 줘? 아마 5만 원 차인데 다른 편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국물이 개가 들어가 이거 사람 돼가지고. 와, 그럼 시간 좀 줘. 무섭다. 아니, 왜? 근데? 아니, 한명 먹으면 더 작아요. 대현이, 소란주야. 자루가 하나에 가는 문제를 넣어서도 뭔가 없는 거. 내가 나는 한 끌려 먹고 있어. 개라면. 개가 있네.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 그래. 무슨 뭐 무슨 뭐 짬뽕 타임 짬뽕 뭔 짬뽕 뭔 짬뽕보다 맛있네. 네, 더 맛있어. 그 머리 짬뽕을 먹고 싶더라. 짬뽕 먹고 싶다. 짬뽕 머리. 요즘에 뭐 짬뽕 많잖아요. 짬뽕 타임 뭐 무슨 뭐 짬뽕. 그 짬뽕 국물 짬뽕 국물이 제일 비싸다 그러더라고. 이 안에 들어간 것들이 워낙 많아갖고 끓이기도 오래 끓여야 되고 대부분 또 사골로 하니까. 그래서 해야 되니까. 아. 해주면 어떡하지 지금? 걔가 들어가면 무슨 한 입 옛날에 초콜릿 대단하고 짜가 못 먹었다냐? 농구하고 집에서 화제했었어요. 짱 꼬는데 그 새끼 하면서 돌. 그래도 또 다 먹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짜장 했어. 짜장 했다가 이렇게 보나? 야, 고추가 싸게 싸게 아니야?
그 매운 거 매운 거 땡초네 땡초. 네. 근데 매운 맛은 별로 안 나. 거꾸로 가는데 어떤 장소를 안 매워요? 안 매워요? 매워도 맛있어. 조금 매웠으면 좋지. 네. 조금 매웠으면 좋지. 가다가 중간에 재웠어요, 기사를. 재우고 삽질 다 재우고 갔어. 근데 그때가 강박철이라 어쩔 수 없대. 아, 그래도 가격 풀으면 좋는데. 이런 게 누가 보기라 그래서 우리 하도 위험해가지고 재우고 맨날 그렇게 나면서 이 앞으로 지나가서 내가 후회했어. 여기 이런 시골이가 이런 집이 있었구나. 가면 꼭 먹어야겠다. 먹었나 가면 한 번 먹으면 그냥 나갔어요. 아니 여기 맨날 못 먹었지? 보자는 거예요? 처음에 아까 했잖아요 맛있다고. 아니 맛있다 보이잖아. 맛있다 보인다 그랬잖아. 아니 진짜 맛있네. 지나갔어요 저 몇 번을 아까 한 먹고 싶었더라고 이러는. 근데 오늘 혹시 문 잠겼을까 봐. 왜냐면 요 타임에 배고프니까 어디서 먹고 와. 근데 여기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 이게 블랙킷 하면은 이 집 길목이니까 이 집 길목이 아니야. 길목이니까 이거 딱 누구 알바로 했잖아. 아 또 찍어서 알바로 했잖아. 블랙킷 하면 여기서 먹어. 아침에 숟가락 먹어. 아침부터 북한에 숟가락 먹어. 여기 오면 밥 먹지 않으면 되겠다. 란샷 할게. 란샷 할게. 여기 있는 날이야. 5월 3차가. 세월아 되게. 아 술이 없으니까. 짧은 한번 뭐라 생각하지? 나가 먹고 있어. 빨리 하나 더 할까요? 없어요. 두 개 없어요. 빨리. 여기서 왔다니까. 아, 지금 이건 없고 고량주 있겠구나. 그잖아. 술집이니까 소주하고 소주하고 고량주 있겠어? 다른 건 고량주 하나 뭐? 이렇게 우리도 훨씬 이렇게 그만해 그러니까 못 올라가. 잠깐만 빼면 가자고. 아니야. 소원에 통해서 먹고. 산사갈 때 사면은 공주라도. 사실은 좀 인정해서 하고 왔을 때. 아, 이거 맛있는데. 일부러 여기 먹으러 가야겠다. 일부러. 조공산에서 배불러. 안 타고 넘어가서 점심 먹고 다 넘어가면 돼. 오늘 그런 거죠. 지금 우리 그런 거잖아요. 조공산을 넘고 넘어서. 여기가 한강. 면이 옛날 면에 비슷하고 이 면은 조금 좀 특이하네. 이번 안 들어간 거 맞죠? 이번이 안 들어간 거 맞죠? 단맛이 별로 없네. 그죠? 리뷰는 좀 시간이죠. 단맛이 없어. 예. 옛날 짜장 그러니? 면발이 특이해. 여기서 직접 만든 거죠. 아니 면은 어느 집이든 다 직접 뽑지. 뭐요? 기계로 하든 뭐 스타로 하든 다. 그래도 면발은 면발은 조금. 저번에 면이 재료가 다른 것 같아요. 약혼 재료, 약혼. 짜장에 뭐를 특허를 냈네 저기 어? 그거 읽어봐요 뭐, 뭐야? 면이면 약혼하고 면간다를 분류하는 면을 만든 거. 아 그래서 면이 컴퓨터인가? 그니까 내가 이건 그냥 다 꺼진 거야. 걸렸어. 아니, 한국 중이 얼마예요? 이거요? 3배속으로, 3배속. 그럼 끝! 어디 그걸 유튜브에 올리는 거야? 유튜브 안 나오네. 네. 올릴만 하면. 올릴만 하면. 그거 우리 신이 만드신 거예요?
그거 다 알려주시면 어떻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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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시면 어떻게? 블랙길을 따라 우봉산을 돌고 사패산을 따라서 둘레길을 돌고 우봉산으로 이동할 겁니다. 대곡에서 사패산 올라가는데 현지치 사패산. 아무리 그 해볼만 하지. 현지치 한도. 사패산 정상. 어머씨 엄청 추운데? 오래가는데? 이거 오래가 이거. 아폴로가 제일 오래가. 아폴로 1차 시간 가볍고 자기 것도 조지롯이야. 무슨 아폴로야. 웃겨. 가볍고 오래가. 가벼워. 되게 가벼워 또 그러고. 시 하나 읊어줄까요? 어? 시? 시? 응. 동시. 그냥 가. 힘들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그냥 산으로 좋고, 물은 그냥 물로서 좋다. 그대는 그냥 그대여서 좋다. 이유가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끝. 사패산 산불 감시 초소 도착. 현재 시간 3시 20분. 도봉산 분가. 저기 동쪽. 수락산, 첫째 불암산. 하산이라 생각해서 그냥 천천히 온 건데. 아, 그래요? 사모님.
사장님도 말이 더 그렇네. 막걸리 하자. 막걸리? 막걸리 하자. 막걸리? 여기서 다 털어야 돼. 네, 막걸리. 이제 한 시간 지나면 내려가는 거야. 네. 막걸리? 감사. 사람들이 술 좀 드시죠. 안 지금 열 잡고 온 거야, 정말? 돼지갈비죠? 네. 무한리필? 네. 아, 고객이 누구예요? 이종을 마음껏 드세요. 아. 아니, 내가 어제부터 고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해야 돼. 여기 큰일 났네. 네? 해야 돼. 맛있어? 아니요? 먹어요. 나 갈라 그랬어. 나 혼자라도. 그냥 안 온다 생각하고. 아, 형이요. 나 둘이 오면은. 아, 형이 쪽으로. 사람이 좋아.